이번 거는 고3 18년 9월 모평 31번이고요. 네, 요거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에서는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어몽이라는 게 전치사죠. 어몽이라는 게 전치사인데, 자, 어몽에 걸리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social insect,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ose가 지금 주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도우스를 꾸며주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되고요. 즉, 여기 있는 부분은 뭐가 되었다는 거냐면, 도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비동사 are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법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봅시다. The most fascinating nature temperature regulating behaviors 되어져 있어요. 가장 멋진 자연의 온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행동들 중에서라고 되겠죠. 다시요. The most fascinating nature temperature regulating behaviors 되어져 있으니까 가장 멋진 자연적인 체온, 온도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있냐면요. 여기서 those는 무엇을 받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냐면 behaviors, temperature regulating behavior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온도, 아,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그리고 여기서 앞에 있는 behavior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ehaviors 봤기 때문에 대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인 those, 그 다음에 are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군집 활동을 하는 곤충들이죠. 예를 들면 벌이나 개미와 같은 군집 활동을 하는 곤충들의 행동이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곤충들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maintain에다가 몇 주치고요. maintain이라는 말은 유지하다, 주장하다 두 가지로 쓰여요. 유지하다, 주장하다. 그러면 주장할 수, 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뺄게요. nearly constant temperature 여기까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부사, 형용사, 명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emperature를 꾸며주고요. nearly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정한, 지속적, 거의 지속적인 온도라는 거죠. 거의 일관된 온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near라는 형용사나 전치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속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어디에? 그들의 벌집이나 개미 집에요. 무엇을 통해서? 1년 내내, 1년 내내 통틀어서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온도, 체온, 조절, 행동이 있어서, 어떤 행동이 있어서, 얘네들은 뭘할수 있냐면, 지속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행동,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이러한 작은 기후,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의 일정함은 무엇에 의존하게 되냐면 여기서 not just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but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하나 보셔야 될게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 only 대신에 just가 들어가도 되고 also는 빠져서 뒤로 as well이 들어가도 되고요. as well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무엇에 의존하게 되냐면 그 단열, 위치, habitat는 서식지죠. 서식지의 위치와 서식지가 얼만큼 단열이 되는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 의존하게 됩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여기 앞에 거의 말을 했잖아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잖아. 그럼 여기 행동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주변에 the surrounding temperature예요.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the activity예요. 그런 행동. 그 벌집 안에 있는 행동은 감소돼요. 즉,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줄어들게 돼요. 즉, 이것은 감소시키게 되죠. 그 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있는 generate를 하는 거고요. 이 generate가 앞에 있는 heat을 꾸며주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of 다음에 heat, 그 다음에 generate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generat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발생되어지는 그 곤충들의 신진대사로 발생되어지는 열의 양이 감소되게 되어 있게 돼요. 행동이 줄이니까 이 아이들로 인한 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동물들은 그들의 행동을 줄여요. 언제? 더울 때요. 얘가 동사 일, 그리고요, increase, 증가시켜요. is 앞에 있는 their activity가 되겠죠. 그들의 행동. 추울 때 그들의 행동을 증가시키게 되죠. 자, 여기 다시요. 그러면은, 더울 때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줄이고요. decrease니까. 그럼 추울 때 행동이 어떻게 돼?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면 허용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체적 활동의 수준을 선택하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죠. 더울 때, 더운 환경에서 추운 환경에서요. 이런 애들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더운 환경에서 그들의 신체적인 활동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져 있으면, 추운 환경에서 그들의 신체적인 활동의 수준을 선택하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으면 얘네는 조절한다는 거죠. adjust. 그들의 일의 양을 조절하게 돼요. 무엇에 맞춰서? 체온에 맞춰서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precisely 정확하게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동물, 즉 곤충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행동은 역할을 하게 돼요. 무엇을 하도록 역할을 하게 되냐면 피하는 거죠. 저체온증이나 고체온증 같은 거를 피하도록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 serve라는 것은 역할을 하다, 제공하다, 역할을 하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역할을 하다. 됐죠? 그러면 얘는 play a role as라고 보셔도 되겠죠. play a role 다음에 to 들어가시면 되겠죠. Player role, player part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것은 뭐냐면 앞에 behaviors라고 표현이 된게 뒤에는 계속 어떻게 표현이 됐죠? activity라고 표현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네, 1번이 되겠죠. 행동, 그 군집. 여기서는 colony는 앞에 있는 말로 habitat, 서식지 안에서 곤충들의 행동에 따르게 됩니다. 왜냐면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행동에 따라서 더울 때, 추울 때, 인간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부분이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여기서 우리한테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fascinating. 그 다음에 those of social insect. 여기가 주어니까 those는 behaviors 여기서 are 그리고 those 대시 아니라 are 이렇게 온다. 그리고 maintain은 유지하다, 주장하다. 여기서는 유지하다. 그 다음에 depend에 걸려서 on, not just but, depend on 이렇게 된다. habitat은 서식지, 여기서는 colony라고 쓰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뭐 increase, decrease 각각 요거에 맞춰서 문맥상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of, hit 다음에 generated 이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있는 부분 해석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있고요.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인데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주어로 오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be allow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죠. 허용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re allowed to 이렇게 쓰였다. 여기서 to 들어간 거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djust는 조정하다. 무엇에 맞게 조정하다. 체온에 맞게 업무량을 조절합니다. precisely 정확하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erve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play a role, play a part 이렇게 바꾸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쓴다면 to avoid 이렇게 들어가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